액승 김경주 회장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특혜 사건 공판이 열리는 지금 정의사법구현단은 넥슨이 7년 동안 PC방 관련 특허 소송을 전개하였다가 승소한 사건은 넥슨이 김 회장과 거짓 증인을 내서 부당한 승소를 한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넥슨은 위 소송에서 1심은 패소하였다가 2심과 대법원에서 승소하였는데 이는 위증의 증인들을 내서 판결을 뒤집은 결과이다. 더욱이 2012년 2월 김동주 대표는 재심을 청구하면서 거짓 증언을 한 증인들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는데 검찰은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증거 불충분에 의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때가 2012년 7월로 넥슨 재팬이 상장하여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주식이 126억 원이라는 엄청난 수익을 낸 지 3 내지 8개월 사이에 이루어진 일로서 이 당시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입김이 위 고소 사건에 작용하여 담당 검사가 그 부담감에 고소인 조사도 하지 않고 우연히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 특히 최근 진경준 전 검사장을 조사한 특임검사팀은 7월 28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검찰이 부당한 사건 처리는 없었다고 했다. 또 넥슨 김정주도 자신은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만 주었지 어떠한 청탁이나 특혜도 받은 바 없다고 했다. 하지만 넥슨이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주식을 준 이후 10여 건의 줄 소송을 당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 이 사건을 보더라도 진경준 전 검사장이 넥슨의 특허를 강탈하는 과정에서 개입을 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하겠다. 이로 인해 김동주 대표는 약 500억 원의 가치를 강탈당했다. 우리는 지난 8일과 9일 넥슨 본사 앞에서 넥슨 불법행위 규탄 집회를 하루 종일 가진 바 있다. 또 오늘 기자회견 후에는 위 고소 사건의 담당 검사인 김성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진경준과 넥슨 김정주의 유착관계는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고사인 조사도 하나 없이 넥슨의 위증을 무혐의 처분해 김동준은 특허를 강탈당했다. 검찰은 위 사건을 재조사하라. 1심에서 패소한 넥슨은 김 회장과 거짓 증인을 내세워 승패를 바꿨다. 특허권자인 김동준은 약 500억 원의 가치를 강탈당했다. 넥슨은 김동주의 피해에 보상하라. 이상입니다. 넥슨은 2개월 고소인 조사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담당 검사 다시 재수사를 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경준 사건을 보나 홍만표 사건을 보나 최유정 사건을 보나 대한민국은 정권예우로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이 사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건이 말로 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반성을 해야 될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와 검찰이 가진 자를 대변자로 전락해버렸는지 정말 회전해도 너무하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국민이 있기에 사법부와 검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진 자에게는 야구방망이 처벌을 하고 국민에게는 손방망이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가진 자에게는 정경유차, 유전무죄, 무전유죄, 정관예우에 의해서 가진자를 대변하는 대변자로 전락하고 말해버렸습니다. 이제 국민이 나서서 사법부와 검찰, 되어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예의주시하며 규정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말도 되지 않습니다.
김병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4억 수천만 원을 뇌물 수술을 했어요. 뇌물 공예를 했어요. 그랬으면은 그리고 계속적으로 빚을 봐주고 있습니다. 넥슨 김정주 회장 반드시 구속돼야 합니다. 그리고 넥슨은 중소기업 김동주 회장의 특허권 방탄에 대해서 원상 회복을 시켜줘야 됩니다. 1심에서 김동주 대표가 승소를 했는데 2심에서 넥슨이 김현장을 선임해서 재판을 뒤집는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정관예우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순서는 정의사법구현단 연동 상임 대표님께서 심천 성명서 낭독이 있겠습니다. 신경준의 유착으로 잘못된 수사 재판을 다시 재조명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하라. 사법부 검찰은 넥슨에게 피해범 김동주 사건을 재수사 재심하라. 사법부 검찰은 엉터리 재판 수사를 하는 파렴치한 판검사들을 사법부 검찰도 모조리 추방시켜라. 이상입니다. 예, 그 나라의 정의는 사법부와 검찰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와 검찰이 정관예우에 의해서 홍범표 사건을 보나 진경준 사건을 보나 최유정 사건을 보더라도 정의를 팔아먹었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은 75% 국민들이 판결과 결정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땡 굴비의 연기를 합니까? 정말 대한민국은 가진 자를 대변하는 사법부와 검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있게 검찰과 사법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우위에 군림하면서 가진 자 대기업을 대변하고 있는 사법부와 검찰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판사와 검사, 변호사가 법을 위반하면 법조계에서 영원히 떠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잘못된 판사와 검사, 변호사 영원히 법조계에서 퇴출을 시켜야 됩니다. 사법부는 중소기업 김동주 대표의 넥슨이 특허권을 검찰에 갔습니다. 넥슨의 김정준을 직접 구속하고 검찰은 넥슨의 위증을 조사 고소인 조사도 없이 무혐의 처분한 담당 검사를 즉각 재조사를 해서 구속시킬 조건은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